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네, 오늘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요가 동작 함께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옆구리를 조금 늘릴 수 있는, 옆구리를 좀 강화시키고, 또 옆구리에 불필요한 살을 뺄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트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시작할게요. 자, 수카아사나라고 하는 바른 자세로 편하면서 바른 자세신데, 자, 불편하신 분들 다리를 뻗고, 무릎이 특히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뻗고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괜찮으신 분은 습관의 반대로 뒤꿈치를 당겨 오셔서, 자, 정강이 앞쪽에 뒤꿈치를 두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셔서 양쪽 엉덩이의 균형을 맞춰주겠습니다. 자, 상체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으세요.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자, 어깨 끌어낮추시고요. 우리 양손 엉덩이 옆에 두셔서 어깨 긴장 먼저 풀어줍니다. 자, 어깨를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힘을 툭 부실 거예요. 다시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두손 가슴 앞에서 까치 껴냅니다. 천정 방향으로 우리 기지개 켜듯이 쭉 끌어올려 볼게요. 자, 무릎과 엉덩이는 따라가지 않으시고요. 양 팔꿈치 길게 기어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옆구리 겨드랑이 팔까지 쭉 뻗어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올리시고, 괜찮다면 천천히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봅니다. 이때 왼무릎과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가능한 만큼 오른쪽으로 기울이시는데,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계속 정면 보여주세요. 시선도 가능하면 정면을 향하시고 팔꿈치 굽혀지지 않도록 쭉 뻗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정면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이제 내쉬면서 왼쪽으로도 쭉 기울여 볼게요. 자, 이때도 팔꿈치 쭉 뻗어내셔서 가슴 정면, 오른 무릎과 엉덩이는 바닥에 꾹 눌러줍니다. 제자리 돌아오셔서 한 번씩 더 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옆구리를 길게 내딛으시면서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자, 팔꿈치도 쭉 뻗어서 왼쪽 옆구리를 길게 쭉 뻗어주세요. 다시 제자리 마시고 내쉬고 쭉팔 길이 길게 하셔서 한번더 왼쪽으로 기울여 낮춰봅니다. 천천히 돌아오셔서 깍지 낀손 푸셔서 엉덩이 옆으로 내려올게요. 어깨가 혹시 불편하셨던 분은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툭 떨구셔서 어깨 긴장을 내려두겠습니다. 한번 더 으쓱으쓱 바닥으로 둘썩. 자, 우리 손목도 불편하셨을 거예요.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털어주시고. 자, 한 다리를 옆으로 뻗어 볼게요. 자, 먼저 왼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뻗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 들썩하셔서 특히 왼쪽, 뻗어진 다리, 왼쪽 엉덩이와 골반을 바닥에 눌러주실 거고요. 허벅지, 무릎, 정강이, 발끝이 천정 방향을 향하게 두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양쪽 엉덩이 누르고 상체는 바르게 세우셔서 양팔을 옆으로 뻗어 보실 거예요. 자, 어깨 끌어낮추겠습니다. 먼저 왼손을 짚고 오른팔을 귀 옆으로 길게 가져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네, 기울여서 이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왼쪽으로 기울이죠. 자, 손끝은 정수리 방향으로 길게 멀리 밀어내셔서 우리 내 오른쪽 골반부터 옆구리 길게 쭉 뻗어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바닥을 향하지 않도록 정면 보여주세요. 그러시려면 시선 가능하면 정면 보시고, 자, 왼 팔꿈치는 가능한 만큼 굽혀내줍니다. 오른 엉덩이와 무릎도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끝을 쭉 뻗어서 오른 옆구리를 길게 늘려주시고, 자, 올라오실 때는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양팔 옆으로 우리 어깨 긴장 내려주시고요. 한번더 오른손도 짚고 왼팔을 귀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똑같이 반대쪽으로도 기울여 내려가시는데, 이때는 뻗은 다리 쪽 엉덩이 허벅지 꾹 눌러주시고요. 시선 정면, 가슴도 정면을 향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손도 쭉 뻗어서 왼쪽 옆구리 골반부터 길게 쭉 뻗어보세요. 한번더 마시고 내셔줍니다. 손끝 쭉 뻗어내셨다가 올라오실 때
오른손 바닥 바닥 밀어서 천천히 양손 엉덩이 옆으로 돌아오시면 다리를 바꿔줍니다. 자, 왼무릎 접어올게요. 이제 오른다리를 옆으로 뻗어주실 거고 엉덩이도 같이 바닥. 자, 오른 발목, 정강이, 무릎, 허벅지, 천정 방향. 그리고 발끝도 무릎 쪽으로 당겨와 주시고, 자, 어깨는 끌어 맞추신 채로 양팔 옆으로 가져가셔서, 오른손을 먼저 짚습니다. 왼팔을 귀 옆으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찬가지로 기울여 내려가셔서, 우리 왼쪽 옆구리 길게 쭉 뻗어내세요. 시선과 가슴도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손끝 멀리 쭉 뻗어줍니다. 오른 팔꿈치 가능한 만큼 굽혀주실 거고요.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자, 올라오실 때 오른손 바닥 바닥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양팔 옆으로, 이제 왼손 왼팔꿈치 바닥, 오른팔을 귀 옆으로. 자, 오른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요. 오른 엉덩이 낮추셔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팔꿈치 가능한 만큼 굽히시면서 오른손끝 쭉 뻗어내세요. 네, 오른 골반부터 옆구리를 길게. 마찬가지로 시선, 몸통은 가슴 정면 향할 수 있도록. 다시 마시고 내쉬고, 가능하면 팔꿈치도 길게 쭉 뻗어봅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번더 길게 쭉 늘리셨다가, 올라오실 때 왼손 바닥 바닥 밀어서 천천히 양팔 옆으로 가셨다가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우리 왼다리 앞으로 천천히 뻗어서 불편했을 무릎을 주물러 주시고요. 또 쑥쑥쑥 문질러 주셔서 무릎 긴장도 풀어주실 거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주세요. 자, 다음 자세는 우리 뒤꿈치를 이렇게 당기시면서 무릎을 꿇는 자세로 앉아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보시는데, 무릎을 꿇고 앉는 게 혹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우리 처음 자세로 이렇게 바구자를 튼 자세에 책상다리로 앉아 주시면 되세요. 자, 가능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무릎을 꿇으신 채로 앉아 주겠습니다.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양쪽 엉덩이를 똑같이 바닥에 뒤꿈치 위에 내려 두실 거예요. 자, 어깨 긴장도 한번더 내려 두실 거고요. 자, 이제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들어 올리셔서 우리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가실 건데, 오른쪽으로, 자, 발 옆쪽에 오른쪽으로 바닥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바닥에 완전히 내려가시면 아마 몸통이 왼쪽으로 이렇게 향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옆구리 늘리실 때는 항상 몸통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두겠습니다. 자, 몸을 살짝 틀어서 가슴 시선이 정면을 향하게 둘게요. 자, 그대로 두 팔을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우리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아보실 거예요. 자,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으셔서 우리 오른쪽 옆구리를 길게 늘리실 거니까, 자, 다시 기지개 켜듯이 위로 쭉 끌어 올리셔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낮춰볼게요. 자, 시선 가슴 정면을 향하신 채로 왼손으로 가능하면 오른손목을 쭉 당겨주셔서 우리 오른쪽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조금 더 길게 쭉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힘 풀고, 자, 내쉬면서 길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또 팔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쭉 당기셔서 늘려주시고, 자,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 예, 천천히 양팔 풀어 낮추시면 우리 두 손을 왼쪽 정강이 옆쪽에 바닥에 이렇게 내려놔 보실 거예요. 자, 힘드시면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괜찮다면 정강이 종아리 옆쪽에 툭 떨구시고요. 어깨 힘 푸세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툭 한번 떨궈 볼게요. 그러면 우리 오른쪽 옆구리와 등 쪽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른 어깨 긴장을 풀어주실 거고요. 힘을 툭 불어서 고개를 팔꿈치 손 사이로 툭 떨궈보세요. 자, 거기서 호흡합니다. 마시고 숨을 마시면 내 오른쪽 옆구리가 크게 부푸는 느낌이 듭니다. 내쉬는 호흡에는 부풀었던 옆구리가 다시 슬림해질 수 있도록 조여주시고, 다시 마시고 오른쪽 옆구리와 등이 부풉니다. 크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을 한번더툭 풀어서 고개를 바닥 쪽으로 떨궈 봅니다.
자, 고기 살짝 드실 거고요. 안손 앞쪽으로 편하게 짚어 오셔서 상체 돌아오시면, 자, 다시 무릎 꿇는 자세로 돌아가셔서 반대쪽 가겠습니다. 다시 엉덩이 뒤꿈치에 내려주셨다가 이제 뒤꿈치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셔서, 자, 왼쪽으로 엉덩이를 낮춰서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낮춰주시고 우리 몸이, 예, 반대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정면 바라보신 채로, 자, 두 팔을 이제 쭉 들어 올리셔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을게요. 자,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왼손바닥은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리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기울여 보세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여 내려갑니다. 왼쪽 옆구리와 골반 길어질 수 있도록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쭉 당기셔서 골반부터 옆구리 선을 길게 늘려줍니다. 자, 자꾸 가슴이 바닥을 향하려고 하실 거예요. 정면으로 자꾸 돌려주세요. 다시 마시고 힘 풀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기울여 내려가 봅니다. 후, 오른팔도, 예, 왼팔도 쭉 뻗어 보셨다가, 잘하셨어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팔, 양손을 풀어서, 자, 이제 몸통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리셔서 오른쪽 종아리 바깥쪽에 양팔, 양손을 내려둡니다.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 툭 풀어서 손 사이로 고개를 툭 떨구실 거예요. 자, 우리 오른쪽 옆구리는 꽉 좁혀지실 거고 왼쪽 옆구리는 활짝 열리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왼쪽 어깨 긴장도 풀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힘을 툭 풀어서 열려있는 왼쪽 옆구리로 한 번 더 호흡을 보내볼게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고개 쭉 한 번 더 바닥 방향으로 떨구셨다가, 자, 천천히 한 손 짚어서 정면 돌아오시면 다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돌아오셔서 손등 허벅지 위에 올려두시고요. 어깨 긴장 낮추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내쉬는 호흡마다 우리 어깨를 계속 아래로 끌어낮춰줍니다. 한 번 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그대로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이어가실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두 팔을 머리 위로 만세 하실 거예요. 자, 두 손 합장을 하시는데 합장을 하셔서 깍지를 끼셔서 우리 두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총 모양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자, 귀 옆에 있습니다. 팔은 귀 옆에. 이때 어깨가 쓱 힘이 들어가서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낮추시고 팔만 귀 옆으로 길게 끌어올리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뒤꿈치와 엉덩이 지금 붙어 있죠. 자, 계속 꼰두를 붙인 것처럼 엉덩이와 뒤꿈치를 붙여 있는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한번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길게 쭉 펴신 다음에, 자, 엉덩이와 뒤꿈치를 붙인 채로 팔은 귀 옆에 두신 채로 천천히 상체를 바닥 쪽으로 내려가시면, 자, 옆구리와 등을 계속 편 채로 내려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복부에 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랫배를 꽉 조이셔서 복부에 힘을 쓰셔서, 자, 엉덩이 뒤꿈치에서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복부에 힘 잡아서 손끝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세요. 내려가시면, 자, 힘드셨을 거예요. 힘을 살짝 풀어주시고요. 다시 올라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엉덩이 뒤꿈치에 붙은 채로, 자, 복부를 당기시고요. 팔은 귀 옆에 두셔서, 자, 등, 허리, 팔을 길게 뻗으셔서, 자, 우리 엉덩이 뒤꿈치와 한 번도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쭉 올라오셨다가 어깨 긴장 내려두시고요. 다시 마시고 위로 쭉 펴세요. 상체를 길게. 등, 허리도 쭉 펴주시고, 자, 엉덩이 뒤꿈치에 닿아 있습니다. 닿아 있는 채로 천천히 끝까지 복부에 힘 잡아서 팔도 귀 옆에 있죠. 자, 천천히 손끝 바닥에 닿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내려가셨다가, 자, 손끝 바닥에 닿으셨으면 우리 어깨 긴장 한 번 더 풀어주실 거고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뒤꿈치에 엉덩이 꽉 붙이신 채로 아랫배 당기고, 자, 팔 길게 뻗고,
엉덩이 뒤꿈치에 닿으신 채로 올라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자, 천천히 양손 양팔 엉덩이 옆쪽으로 낮추시고 손등 허벅지 위에 어깨 힘드셨을 거예요. 어깨 힘 풀어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천천히 무릎 꿇은 자세 풀어내셔서 다리 앞으로 뻗으세요. 무릎 조물조물 또 손바닥으로 슥슥슥 문질러주시고 다리도 툭툭툭 털어줍니다. 우리 두 손 엉덩이 뒤쪽 바닥 짚어서 비틀기로 마무리하실 거예요. 자, 오른발 왼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릎 가슴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마시고 가슴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자, 내쉬는 호흡에 무릎은 왼쪽으로 시선은 오른쪽으로 보내셔서 오른 뒤꿈치, 왼 뒤꿈치 정도를 바라볼게요. 자, 오른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우리 빨래를 짜듯이 상체 하체를 반대로 비틀어서 내려가 봅니다. 자, 마시면서 힘 한번 풀고 내쉬면서 다시 무릎 기울이셔서 비틀고 왼 다리 쭉 뻗어서 왼 뒤꿈치 바라보시고 천천히 오른 무릎 세워서 제자리 반대로 왼 무릎 접어서 왼발 무릎 위에 마시고 가슴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기울여 내려가 봅니다. 자, 시선은 내 오른 뒤꿈치 정도 바라보시면 되시고요. 자, 무릎을 조금 더 바닥으로 왼손바닥도 바닥을 꾹 밀어주세요. 마시면서 힘 한번 풀고 다시 한번 내쉬면서 비틀어 내려가 봅니다. 천천히 왼무릎 세우셔서 다리 앞으로 자 다리 다시 한번 툭툭툭 털어주시고요. 다시 당겨오셔서 우리 처음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엉덩이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손목도 털어주시고 어깨 불편하셨죠? 자, 양손 엉덩이 옆에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한 번 더 쭉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툭. 네, 어떠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따라하셨다면 아마 오늘 우리 옆구리가 조금은 더 길어지시고 스트레칭 되셔서 아마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자, 우리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홀하기 쉬우신데 어깨에 힘을 빼신 채로 이렇게 옆구리를 늘리는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 허리 통증 또 어깨 통증도 훨씬 줄어드실 거예요. 자, 우리 건강하게 요가 동작 또 잘 따라해보시고요. 잘 지내시다가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